인간이 좀 영적인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플라톤이 우리 인간이 보는 것들이 사실은 허상을 본다. 남들의 의견을 본다는 거예요. 남들의 의견에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이 끊고 내려와서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를 조종하는 어떤 허상이 있구나 하고 태양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디서 발견해? 이 동굴에서 발견된 게 동굴성이랍니다. 동굴성. 동굴은 뭐냐?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동굴이라고 그래요. 경전에서는 그 공간을 사막이라고 그랬고요. 동굴이라고 그랬고. 이 자주 등장하는 거거든요. 호모 사피엔스들은 깊고 좁은 지하 통로를 통해 지하로 내려가서 칠흑 같은 어둠과 길을 멍하는 침묵만 존재하는데 자신의 고유한 공간에서 자신의 심장소리를 들어서 거기서 자신에게 맡겨진 유일무이한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저희 섭자를 좋아해요. 손수자에다가요 귀가 세 개가 있어요. 제3의 귀로 제3의 눈으로 내가 할 일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라 여러분 무함마드가 고아였거든요. 유복자의 아들한테서 5살에 엄마 아미나가 죽고 25살에 이제 부자 미망인을 만나서 인생이 확 폈어요. 카디자를 만나서 그냥 살았으면 아무것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고아였을 때 기억을 해갖고 10년 동안 저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억 인구의 정치적 리더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헨리 데이비드 서로가 저기 콩코드 매사추세츠 콩코드 옆에 조그맣게 월든 폰드 옆에 살면서 나는 왜 이 살리튜드, 론리니스가 아니라 살리튜드거든요. 살리튜드는 스스로 자기가 혼자 있으려는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숲속에 가는 이유가 뭐냐? 인생을 deliberately, 섬세하게 살고 싶어서. 왜 섬세하게 살고 싶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을 맞닥 대면하기 위해서. 내가 가르쳐야 되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 봐. 혹은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3만 4천 년 전까지 올라갔어요. 독일의 울룸에 27.6cm인데 왜 가느냐? 꼭 지성소라는 곳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사자, 보통 사자 사람이라는 형태거든요. 동물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푸조 자동차가 이 사자 사람을 아이디어로 얻었어요. 이걸 타는 순간 뾱 해서 다음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그렇죠? 푸조. 이 상상력을 보세요. 아주 신화적인. 이 그림 다시 샤갈 그림이 나왔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브라함 종교의 아주 혁신적인 사건이 기원전 13세기에 등장을 했거든요. 모세란 사람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히브리란 말이 도망자란 뜻이에요.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최고의 축제가 뭔지 아세요? 패스오버입니다. 경계 넘어서기. 아, 그 이 사람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런데 야, 이게 신화적인 얘기지만 이 이집트 사람이 종들이 이 노동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전부 죽여라 그래서 갖고 이제 부모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버려 갖고 픽업 돼 갖고 이 신화에 의하면 자기가 왕으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봤더니 너무 자기 동족들을 이민자들 막 학대하니까 이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갖고 어디를 도망가냐 이게 중요해. 40년 동안 사막에 간 거예요. 사막은 뭐냐?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장소로 이 동굴로 간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사막에 있으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게 보여. 어느 날 이게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이 뭐냐면 바이엘렉 모셰 아흐레이 너바림 3장 1절에 히브리어로 제가 좀 읽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사막 깊숙이 안으로 쑥 들어갔을 때 일어난 얘기.
사막 보통 사람은 안 갑니다. 근데 일부러 히브리 저자가 사막 깊숙이 쭉 들어갔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은 이게 호랍산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분명히 뭐가? 불이 붙었는데 연소되지 않는 거예요. 자연의 과학적인 걸 넘어서는 어떤 걸 봤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 봅니다. 왜? 40년 동안 사막이 없어서. 이거 자꾸 과학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있었대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이게 자기가 미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첫 번째 여기 중요한 것이 신이 나타난 장소가 있는데 아브라함 종교에서 그거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타나냐. 아무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가시덤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성이 신이 나타난 장소입니다. 그리고 신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신발 벗어라.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 그래요. 거룩한 땅이 따로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는 걸 알려줘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 종교의 시작이거든요. 이거 신발 벗었어요. 그리고 그래갖고 야 어쩌기 아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니 당신이 이름 뭡니까? 내가 이 아브라함이 말을 스터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 난 이 예언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 못해도 괜찮다. 당신 이름 뭡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신이 당신 이름 뭡니까? 신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주어하고 서술하고 같을 수가 없거든. 나는 나다. 이 상당히 건방진 이름입니다. 당신 이름 뭐냐 했더니 나는 나다. 이거를 라틴어로 에고 숨 퀴 숨이라고 해서 에고 숨 데카르트가 말하는 꼭이 또 에고 숨할 때 에고 숨 퀴 숨 그리스어로는 기원전 3세기에 에고 에미 호 온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갖고 이 현재 분사형으로 해갖고 기원전 3세기 그리스들이 번역한 것도 더 엉망인 것 같아. 이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셀 에흐에라고 했습니다. 에흐에 아셀 에흐에 이거는 시간을 넘어선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하면 신이란 무엇이냐? 종교에서 신이란 무엇이냐? 신은 나를 나로 정의할 수 있는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우리는 I'm a student, I'm a professor. 내가 하는 직업이 나인 줄 알고 있는데 나를 나 자체의 범주 안에서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그게 신이에요. 그걸 말하는 사람이 신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예수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신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저거 분명히 노동자의 아들인데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월트 위트만이 19세기 말에 미국을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유럽에 보지 않고 미국 자체로 해석을 하겠다. 일부러 힘들지만 미국의 레퍼런스를 두지 않고 우리 자체로 설명하겠다 해서 쓴 시가 Song of Myself예요. 내 자신을 위한 노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I celebrate myself and sing myself. 나는 내 자신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를 노래합니다. 이전까지 그리스는요, 야 아킬레스 신도하고 누구 신을 찬양한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내 자신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And what I assume, you shall assume.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당신도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얼마나 자신감 있어요. For every bottom belongs to me as good. 나한테 속한 선한 것이라고 한 모든 원자가 belongs to 당신에도 속할 것이다. 이게 미국의 지적인 독립선언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복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상태거든요. 사실 이거 기원전 13세기에 오래된 유대인 텍스트에서 알려진 거예요. 당신 이름 뭡니까?
에흐에 아셀 에흐에. 그렇죠? 이걸 후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서 너무 신격화해서 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엘리야가 또 한 번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또 한 번 말했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 아방이 있었고 부인이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과 아합의 모든 종교 그 선지자를 전부 갈멜살댕이에서 950명을 죽였거든요. 바알 선지자 450명 죽고 아세라 400명 죽였어요. 그랬는데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 저 쟤는 내가 죽여야겠다 쫓아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도망가기 시작을 해. 어디로 도망가요? 사막으로 도망가서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아,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 추기 시대에 아주 중요한 선지자거든요. 콤플레인 하는 거예요. 내가 일생 동안 당신을 따라다니는데 나 이 남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신이 내가 너한테 계시할 테니까 너 호렙산 그 안에 거기 서 있어라. 그 동굴에 서 있으래는 거예요. 동굴에 서 있어요. 그랬더니 막 커다란 지진이 왔는데 거기에 신이 없었고 천둥 번개가 있는데 거기에 신이 없었고 천둥 번개 후에 섬세한 침묵의 소리가 있었다. 꼴 도마마 데까 이래갖고 히브리어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싸면 까풍크레 싸면 사일런스. 이 말이 악시모론입니다. 형용모순이에요. 어떻게 사일런스가 사운드가 있어요. 그 신이 자기의 표현 방식을 다르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대점이 아까도 말씀드린 아인슈타인이나 위대한 과학자들이 말한 내면의 소리인 것 같아요. 내면의 소리.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는 거예요. The sound of sheer silence. 이게 1802년에 독일의 유명한 로만스 낭만주의 시대 화가거든요. 이게 바닷가의 수도승인데요. 이 사람이 그림을 이전까지 사람을 강조하다가 새로운 경제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이 여기 있어요. 위에 엄청난 하늘과 바다가 있고 자기가 딱 이게 뭐냐? 이 쇼펜하워와 그 당시 등장한 철학자들이 새로운 단계의 의식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니체도 우리가 아는 선악이라든가 정반합이라든가 이런 단계를 넘어선 새로운 세계를 뭐라고 그러냐? 이걸 숭고함이라고 해요. Sublime. 우리가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아름다움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에베레스트 산 위에 있다 그러면 내가 아름다운 내 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과수 폭포 밑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세계를 넘어선 너무 강력해서 심지어는 내가 없어지는 엑스타시 상태로 쭉 들어간 거예요. 이걸 서블라임이라고 해요. 숭고함. 숭고함을 그린 또 하나의 사람이 저는 마크 로스코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1970년에 죽거든요. 이 사람이 1950년에 어딜 여행하냐면 이태리를 여행해갖고 이태리 피렌체에 이 로렌시안, 그러니까 메디치가를 위해서 미켈란젤로가 쓴 로렌시안 라이브러리 가는데 라이브러리의 창문이 딱 막혀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을 받았어. 이 전통은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집트에서 위문, first door란 전통이 있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 세계로 진입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힌 창을 만드는 전통이 있는데 거기를 아이디어로 갖고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48년 9년서부터. 그게 뭐냐? 이게 무죄고요. 회색 위에 검정이에요. 인간 안에 죽음 후에 어떤 커다란 세계에 대한 항상 염두에 드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크 로스코가 추상 표현주의의 이제 대가 돼. 이 서블라임을 그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침묵의 소리를 들어라. 그것이 종교나 예술의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의 특징이 하나는 유동성이고 투과성. 유동성이라는 것은 내와 너와 같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투과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피레네 지역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보면 되게 아주 다리가 꼬여 있고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이것들이 항상 이런 그림들이 있고요. 라스코 동굴에 그림 보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요. 창이 있고 이 아치성소에 이게 있더라고. 다리가 꼬여 있어요. 이 뿅 같거든요. 엑스타시드니까 스타시스 스테터스가 넘어간 세계는 추상.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기가 서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보니까 머리에 항상 뭐가 있냐. 새 모양이 있어요. 새 모양. 이 기도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들이 목숨수하고 도끼를 목숨이래갖고 신 협박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만 콘템플라티오예요. 콘템플라티오. 콘템플라티오는 뭐냐. 옛날에 델피 신전에서 사람들이 점을 칠 때 뭘 보냐. 하늘에 새를 보고 점을 쳤어요. 이걸 오구월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새보기. 그걸 중국어로는 길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 하느냐. 독수리 눈으로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독수리로 찍어보는 연습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이 기도예요. 그거를 서양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걸 누가 하시나? 아이실로스와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만든 페리클레스라는 장군이 기원전 5세기 시작을 했어요. 뭐랜지 알아? 472년 최초의 그리스 비극이 등장을 해갖고 사람들이 2만 명이 쫙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딱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테아트론.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중하다 보면 극중인물이 내가 돼요. 극중인물이 돼갖고 그 비극적인 사건을 갖는 자신을 보고 자신이 눈물을 흘려요. 이걸 뭐냐? 내가 제3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 극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문학작품입니다. 그래서 서양이 민주주의와 예술과 모두가 등장하기 전에 바로 이 테아트로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시약에 나오는 건 그냥 이걸 그리스로 뭐라는지 이걸 테오리아라 그래요. 테오리아, 테아트와 같은 의미예요. 테오리, 이 이론이란 말이죠. 자기 자신을 깊이 보는 거예요. 아까 보는 거, 이걸 통해서 예술과 종교가 등장했다. 아까 아랍어는 이걸 타누스라, 자신한테 디보션 투워스. 루돌프 오토가 어떤 신이란 존재가 있다면 신이란 존재는 뭐냐? 다스 간츠 안달의 절적 타자고 세 가지 특징인데 미스테리움이라는 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를 나를 떨리게 하고 트로멘듬. 그러나 나를 항상 끌어당기는 존재. 파시노스입니다 그랬거든요. 이제 묵상을 뭐 하냐?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첫 번째 마에뜨리가 된다니까. 이 현자가요. 거물, 이 거물현이 아니라 가물가물할 현이에요. 그래서 현관이 가물가물한 장소거든요. 이게 가물가물한 게 두 개 있어요. 그 상대방의 마음하고 나 마음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랑, 마이뜰이라 그래요. 그 상대방이 사랑하는 걸 내가 사랑하는 거. 상대방이 슬퍼하는 걸 내가 안 하도록 노력하는 거. 이거를 까룬나라 그랬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는 거. 이걸 무디 있다. 그리고 평정심을 우펙샤라 그랬다. 나는 누가 있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른쪽에 왼쪽에는 아까 그 쇼베 동굴에 3만 년 전에 우리의 크로마뇽인데 이렇게 나온 거고 오른쪽은 도봉산의 김삼열 씨가 Who am I? 우리는 좀 영적인 동물이었다. 제가 오늘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혁신가 이 스티브 잡스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탠포드 졸업식 연설에 I was fascinated by the amount of space between letter combination.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간에 자기는 미쳤다는 거예요. Which is beautiful, historical, artistically subtle. 그것 자체가 아름답고 역사적이고 예술적으로 미묘하고 science cannot teach. 과학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Which makes me fascinating. 나를 미치게 하는 거다. 이 사람이 하루에 5시간씩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 전통은 사실 크로마뇽인들이 이미
기원전 3만 5천 년부터 만 년까지 우리에게 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용한 유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